안녕하세요. 야, 브리즈번 걷고 있는데 갑자기 외국인이 얘기해서 보니까 제 영상을 보셨대요. Where are you going now? Actually, I don't know what it is because today is my first day in Brisbane. Yeah, yeah, it is. By the way, seriously, I cannot believe it that you recognize me as a foreigner. By the way, yeah, thank you. 야, 진짜 이거 무슨 해리포터냐? 얼마나 오래됐으면은 헤리테이지 리프트라고 써있어요. 거의 뭐 유물이라는 거지. 여기가 이제 퀸 스트리트로 브리즈번의 메인 번화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여기도 참 신기한 게 원주민들이 없어. 시티 중심에 못 봤어요. 퀸즐랜드에서도 원주민들을 다른 데로 보내버렸나? 서우주는 원주민 좀 있습니다. 이렇게 아예 안 보이진 않아요. 이쪽에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호주에서 제3도시이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뭐 사람들이 많긴 한데 시드니처럼 미친듯이 많은 건 아니에요. 그냥 적당히 많고 시티도 적당히 큽니다. 완전 작은 건 아니고. 헬로. Can I please have one Japanese curry? With chicken? Yeah. 와, 호주에서 $7.4면 진짜 싼 건데? 밥이랑 커리랑 치킨. 치킨 4덩어리야? 야, 이거 거의 뭐 카레밥이네. 카레밥 치킨 4덩어리. 나쁘지 않은데? 치킨 한번. 치킨은 별로다. 기름지고 딱딱하고 같은 튀김을 뭔가 며칠 동안 쓴 느낌? 뼈를 우린 게 아니고 기름을 우린 것 같은 느낌이야. 밥이랑 카레는 나쁘지 않다. 워홀러들은 싸게 이렇게 치는 겁니다. 한식당 가서 먹으면은 한 끼 먹는데 한 $18, $20 이렇게 언저리 줘야 되거든요. 비싸지. 그 가격이 2배 이상 차이 나서 거의 3배까지 가잖아요. 근데 워홀러들은 초반에 돈 없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쳐내야죠. 직접 요리해 먹던 거. Can I please have one original mango magic, please? Is that all? Yep, that's it. 여기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돼 있네. 공부는 다 그런가 보네. 서우주가 좀 더 위생에 철저하고. 이 건물이 바로 카지노입니다. 와, 카지노 건물이 이렇게 고풍스러워야 될 일이야? 도서관. 여기 어제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영어 공부하는 워홀러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. 브리즈번 중심지에서 다리 하나를 건너면은 사우스뱅크라는 데 가거든요. 일명 사뱅, 사뱅으로 가고 있습니다. 사우스뱅크, 여기가 이제 브리즈번 왔다고 인증샷 많이 찍는 곳인데 패스하겠습니다. 여기가 퀸즐랜드의 주도 브리즈번의 시티의 모습이고요. 시티를 좀 사람의 이 치열로 비교를 하자면 앞니가 빠진 듯한 느낌이랄까요. 그래서 오른쪽에 추가로 건물을 더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거 없었으면 상당히 좀 허전하죠. 앞니 빠진 것 마냥. 일단 간단하게 브리즈번 도시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, 브리즈번은 QLD 퀸즐랜드의 주도고요. 호주에서는 시드니와 멜버른에 이어서 인구가 세 번째로 가장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.
또한 이 퀸즐랜드는 선샤인 스테이트라고 날씨가 좋은 걸로 좀 유명한 곳이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 와보니까 어우 엄청 습해요. 땀이 엄청 많이 나. 다른 호주 지역들보다는 좀 습한 날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걸어다니다 보면은 지나간 사람들 이마가 이제 반딱반딱해요. 땀이 송골송골 맺힌 거지. 해가 조금 세고 거기다가 습한 날씨를 가지고 있는 브리즈번입니다. 동남아급세 습한 건 아니고요. 제 말은 다른 호주 지역들에 비해서는 좀 습한 것 같아요. 현재 저 짓고 있는 건물을 통해서 지나갈 수 있는 다리가 또 만들어지고 있거든요. 사우스뱅크로. 저기가 뭘 짓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쇼핑센터 이런 걸까? 하여튼 돈을 좀 땡기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네요. 그리고 여기 물 색깔이 이렇게 이래? 양잿물을 좀 풀어놓은 듯한 느낌도 듭니다. 어떻게 호주에 이러지? 근데 이 브리즈번이라는 도시가 걸어다녀보니까 생각보다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. 시드니에 있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양 사람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. 진짜 시드니는 아시아 반 서양 반 느낌이었지만 브리즈번은 그 정도는 아니다. 또한 뭔가 좀 가족적인 분위기가 나는 곳이랄까? 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퍼스와 살짝 비슷하게 여유로운 듯한 분위기가 납니다. 그리고 여기가 그 유명한 브리즈번의 인공해변입니다. 여기는 지금 수영장 같고 그래도 보면 진짜 잘 만들어놨어요. 잘 만들어놨어. 무료로 개방되어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모래사장도 있고 인공해변이네요. 나름 진짜 잘 만들어놨어요. 이거 날이 워낙에 덥다 보니까 수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. 또 태닝하는 사람도 많이 볼 수 있죠. 이것 때문에 뭔가 브리즈번의 분위기가 확 산 듯한 느낌이랄까요? 가족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는 곳인 것 같아요. 확실히 보다시피 가족 단위가 굉장히 많습니다. 애기도 많고 뭔가 살짝 워터파크 안에 들어온 듯한 느낌도 들어요. 근데 여기가 공짜인 거죠. 애기들이 있는 가족들이 있기 굉장히 좋은 도시 느낌이 확 납니다. 전형적인 호주 날씨. 한국식 피자입니다. 와 이거 신기하네. 횡단보도에도 스크린도어가 있어요. 동부에는 이런 도마뱀이 참 많아요. 깔려있네 이런데. 와 이거 뭐야? 오늘 뭐 파티 있어? 근데 도시가 보니까 뭐 할 건 없는 것 같아요. 여기 좀 심심하다 할까? 퍼스보다 더운 것 같은데. 습해서 그런가 이게 진이 쫙 빠지네요. 너무 힘들다. 그리고 지금 또 뭐 비가 내리는데? 아니 선샤인 스테이트라며. 진짜 이 엘리베이터는 뭐야? 진짜 겁나 오졌다. 누군가 문을 제대로 안 닫아 놓으면 작동이 안 돼.
또 브리즈번은 시티 내 공유 전기 킥보드 이런 거 많이 타더라고요. 한번 먹어볼까 이거? Hello, are you? Can I please have 6 pieces of chicken? Yeah, I'll double check with you. 별로일 것 같긴 한데 먹어보지 뭐. 허니 맛이래요. 나쁘지 않은데? 어? 눈 봐라. 괜찮아, 먹어봐네. 덩어리들이 크고 해서 양이 생각보다 됩니다. 와, 양이 엄청 많아. 브리즈번 카지노. 이 도시가 날씨가 엄청 맑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구름이 많아가지고 하늘이 좀 멋있게 한 것 같아요. 제가 퍼스에 좀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날씨가 엄청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. 우기인지는 모르겠으나 비가 좀 잠깐씩 오고 그래가지고 좀 습한 것 같아요. 일요일 10시 정도 됐고 퀸지 스트릿인데 사람들이 많이 넘네요. 야경을 좀 보러 가려고 하는데 시드니랑은 다르게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어져요. 길에 굉장히 좀 한적하고 저녁에는 또 위험할 수 있고 모르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이 물병을 뽑아 들었습니다. 흔들고 다니는 거야 이거 물병. 어? 쭈빼기 쭈빼기 걸리면 큰일 난다. 다리를 건너서 사우스뱅크로 가고 있고 근데 보면 여기가 참 공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브리즈번이 일요일이라서 그런가? 사람들이 거의 없네. 아니면 이 브리즈번은 저녁에는 좀 활동을 안 하는 도시인가요? 이쪽이 메인이니까 이런 데 야경 구경하는 사람이 좀 많을 텐데. 아, 여기 몇 분 계시네요. 아니 이게 근데 야경이 글쎄 사람으로 치면 이제 앞니가 빠졌으니까 조금 인상이 그런 거지. 야경이 잘 모르겠는데 뭔가 굉장히 허하죠. 바람이 이제 숭숭 뚫리는 것처럼. 몇 명 있긴 한데 진짜 많이 없다. 야경 구경한 사람이 물 좀 담으려고 했는데 애매하네요. 아 여기 이 부분이 이게 비니까 이게 앞니가 빠지니 뭐 되냐고. 호주의 세 번째 도시가 이 정도는 알 텐데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렇겠죠? 다 일을 안 해서 이렇게 야경이 그런 거겠지? 내가 보니까 브리즈번도 조용히 돈 벌기 좋을 것 같아. 여기 도시가 딱히 뭐 할 게 없어가지고 브리즈번 도시는 저한테 도서관이 잘 돼 있어서 작업하기 좋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브리즈번은 확실히 습하다. 해가 없는 저녁에 걷는데도 땀이 좀 나요. 지금 반딱반딱 거리지 이게. 이게 지금 기름이 아니에요. 이게 땀이에요. 브리즈번 시티는 저녁에 이렇게 좀 한가해지나 보네요. 여기가 완전 메인이거든요. 퀸 스트리트. 그래도 저쪽에 메인 사거리 쪽에는 사람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. 맥도날드, 헝그리잭스, KFC 3대장이 다 있어서 늦은 시간까지 뭐 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시드니에 있다가 오니까 여기 브리즈번도 굉장히 할 게 없다. 심심하다. 관광은 진짜 시드니를 이길 수가 없네. 그러니까 거기는 꽤 오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할 게 진짜 많더라고. 이렇게 걸어다녀 보니까 노숙자도 엄청 많진 않아요. 몇 명 조금 있어. 조용히 잘 자더라고 그 사람들. 아유 지랄. 진짜 최악이다 이거. 아이고 힘들다. 아 군대에서 행군하는 느낌이야.
잘 것만 같아요, 걸으면서. 와, 오르막이야. 아, 힘들었다. 죄다 젊은 유럽 배낭객들이네. 야, 간만에 배낭여행한 느낌 난다. 에얼리 비치까지는 브리즈번에서 20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. 야간 버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저 혼자 아시아네요. 또 아시아 쪽 애들은 호주 일주 배낭여행 이런 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. 해도 뭐 차인 사람들이 노트리 타는 정도? 하여튼 이렇게 대중교통으로도 호주 일주를 할 수 있습니다. 패스가 있어가지고 가격도 나쁘진 않아요. 와, 기사님 완전 하드웍이다.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가방까지 다 넣어주시네요. 와, 얼마 좋다. 브리즈번에서 에얼리 비치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. 브리즈번 조금 심심했어. 편집만 했습니다. 돈 벌기 좋은 곳이다 여기.